자, 이번엔 birthday. 누구의 생일인지 한번 봅시다. 이제 올라가죠. 1972년. I feel different. I cannot feel my body anymore. I see my memories captured in little cubes. 아마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형사인 것 같아요. 그때 걔는 하나가 됐잖아. 그리고 전편에서 저는 지금 그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고 있는 편인데 죽었잖아. 그 아울이랑 같이 이렇게 승천했잖아. 검은 큐브. 1939년. 뭔데? 테트리스? 최첨단 게임, 우와. 아닌가? 다시 처음부터 되네. 추인검. 여기에는 LP판을 넣어야 될것 같고요. 문을 열어야 되고,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븐에도 아무것도 없고, 성냥이 있고, 물을 틀 수도 있고, 뭐야 바깥에 저 토끼는? 미스터 래빗? 마술사? 그 마술사 아저씨? 이거 영생을 그 상징하는 그거인 것 같고, 1, 2, 뭐가 없고, 나무가 중간에 있고, 검은색 집이 옆에 있고, 선물을 뜯어봐야지. 이건 뭐야?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뭔데 이건? Check the mail, darling. 우편함을 좀 확인해 보렴. Son, I would like some cake. 케이크에는 역시 불을 붙여야죠. 누구 생일인데? 내 생일인가? 어? 할배요. 지인. 때걸룩. 여기다 쥐를 잡아야 할것 같고요. 또 시간을 맞춰야 되고 Drink. 마실 거. 진. Ice. 아이스. 아씨, 할아버지가 역시 뭘 알아. 그리고 위에 24는 1 곱하기 3. 왜1 곱하기 3이 뭐지? 그냥 맞춰졌어. 아닌가? 그냥 열린 건가? 자, 우편함. 그리고 서랍장 다 열어봐야 되겠죠?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잘라줘야 될 거고. 드라이버. 누구에게 아홉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오늘이 너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일 거야. 야, 이 새끼야! 하지만 과거는 절대 죽지 않아. 너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어. 친애하는 미스터 아울. Happy birthday, dear.
아, 예. Happy birthday, 예, dear. 감사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케이크를 썰려면 아, 다 하나씩 있어야 돼, 이렇게? 오, 새로운 문제로다. 몇 번 안에 썰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겹치면 안 되는 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번 만에 저거를 나눠야 된다고? 됐네? 네 번 만에 되네? 피가 철철철. 접시 없이 그냥 드세요. 초까지 드셨어. 그러니까 초까지 먹지 말라니까. 바늘? 그러게요. 난 촌 줄 알았지. 얼음은 얼려야 되니까 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지? 뭐 내가 넣은 건 아니니까. Happy birthday, dear. 아유, 우리 어머니는 참. 바늘로 뭐 어디 찔러봐야 되나? 아니고. 그리고 너는 왜 잠겨 있을까? 여긴 6이 있어요. 1, 2, 3, 4, 5, 6. 여섯 번째로 가봐.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야? 어찌됐건 저걸 옮기는 거고요. 아, 뭐는 3인 거야. 잠깐만. 3, 2, 1 곱하기 해서 4가 나올 수 있나? 뭐, 2, 24.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잖아. 3, 4, 2, 4. 3, 4, 10이지. 그래야지. 3, 4, 12. 그렇지. 2가 완성이 됐고. 그러면 가렌다를.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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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마지막 문제.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순서대로 오겠지?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여긴 초록색으로 끝나야 되고. 그러면은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아니야?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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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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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에서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에서 노란, 아닌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파란색인가? 이렇게인가?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잖아. 아, 초록색이 없구나.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그러니까 색도 패턴도 다양한데. 색깔의 문제가 아닐까? 4, 5.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그럼 파란색으로 볼까? 근데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면은 여기는 뭘까? 일단 좀더 고민을 해봅시다. 물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 바늘? 여기 아마 꽃을 꽂거나, 여기는 큐브를 넣어야 될것 같고, 껌은 어디다 쓰는 걸까? 여기다 껌을 넣나? 여기다가 치즈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고양아. 뭘할거 있을 때뭘 줘야 되나? 할아버지는 Give it to your mother. Give it to your mother. 엄마한테 갖다 주라고요? 껌을? 감사합니다. 바늘로 터트려야지. 전화가 왔어요. 이게 로라가 아마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일단 껌을 얻었고요. 씹던 껌을. 풍선도 얻었어요. 이거 가랜도 아마 이걸 뜯는 걸 텐데, 왜 어떻게 뜯어지는 거지? 아, 1, 2, 3. 이런 뜻이었고. 볼트 어딘가 쪼마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볼트를 하나 완성. 시칼은 다쓴것 같아. 어디 보자. 풍선을 어디다가 써야 할까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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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에이지. 물을 담을 수 있는 모시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물을 담을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없단 말이죠.
저 위에 화분병 같은 거 못 가져오나? 그거? 아! 혹시 풍선에다가 물을 담아서 얼리나 보구나. 그래, 그러면 아이스 볼이 완성이 되겠지? 저런 데서 저런 가걸음이 나올 리가 없잖아! 뮤직! 뮤직! 음악 필요하지. 할아버지가 파티를 하셔. 씨. 근데 LP판이 없는데요, 할아버지. 그 LP판을 사오시고 그 음악을 틀으라고 하셔야지.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일까? 드라이버 이걸 까볼까? 케이블? 지금 이거를 푸는 건데 난 이거 룰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끝까지 채우라는 걸까? 아니면 그냥 게임일까? 뭐 다 채운다고 뭐 될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채운다고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아, 잠깐만. 바깥에 지금 이 모양을 만들라는 건가? 아닌데, 그럼 안에랑 여기랑. 매번 할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봅시다. 같은 것끼리 한 3개씩 묶어봐봐. 맞구만. 아치게. 야, 그러지 마라. 이 클릭이 0. 다시 해야 되나? 은근 피지컬 게임일세. 잘못 넣었어. 이제 6칸을 깨면 되나 보구나. 아, 좀. 헥사 룰이면 쉽지. 끝. 러스크 레이크 떨 뭐시기 어찌됐건 커밍 순. 아, 좋았어. 뮤직 칼은 썼으니까 안에다 넣어놓고. 바늘이 없음? 바늘 여기 있잖아.
아유, 할아버지 그루브가 있으시네. 도자? 우표 아니고? 할아버지 이제 충분히 노셨어. Happy birthday to you. 그 문을 열지 마이소. 미스터 래빗. 안돼! 안돼! 뭔데? 으아! 마피아다! 우리 가족이 전부 살해당했어. 할아버지의 머리가 뚫리셨지. 고양이는 상당히 배터리 열쇠 때걸룩이라 살았어. 그렇네, 때걸룩이라 살았네. 파리? 저 팔이 왠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끓여. 가져갔네. 과거의 3등 중 하나가 나온 이 요소가 과거에 배터리 하나 끼우고 전선을 뭐 연결을 하고 여기다 시계 같은 걸 넣어야 되고 끓는 물. 허허허. 이 쥐덫은 왜 있는 걸까? 씹던 껌은 또 왜 있는 걸까?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걸까? 어머니, 아버지, 뭐야? 너의 친구 하비. 호텔이고 여기 가는 거는 그 호텔에서 죽은 애들이겠죠? 흠. 그 다음. 또 저 암호를 칠 수 있는. 여기에다가 저거를 적어야 되나? 근데 뭐 많이 적을 수 있지는 못하는데 네 글자가 아니잖아. 뜨거운 물. 얼음은 없고 물은 끓였고 오븐에서 뭘 더 구워야 되나? 오, 웰컴. 아, 건전지. 아, 얼음을 녹이는 데 쓰는, 그 눈을 녹이는 데 쓰는 거구나. 자, 건전지 또 넣었고요. 이제 다른 거를 더 찾아야 돼.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흠. 뭘까? 저기에 넣을게.
은동전. 아, 이제 넣을 수 있네. 뭔가 띵기링 띵기링 소리가 났는데. 운동전 됐고. 엄마가 아직 나한테 준게 없잖아. 어머니?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한테 유품이나 이런 거? 없는 듯. 142596. 이게 무슨 뜻일까? 아! 뭐야, 이거. 이게 어디 맞는 건가? 어쨌든 우표를 여기다가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딘가 여기 아니야?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걸 더 찾아야 되나 보네. 내 걸로? 아는 거 없니? 씹던 껌을 어디다 쓰지? 또 다른 힌트가 뭔가 아직 진 두 개, 토닉 두 개, 진 토닉. 토닉은 없었잖아요. 이건 그냥 도전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만 갖다 드렸지 토닉은 안 드렸는데. 열쇠를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껌을 이걸 막아야 되나? 뭘로 터트린 거지 내가? 불을 붙여서 터트린 것 같아요. 전자관. 아마 여기다 끼우는 거겠지? 그럼 시계랑 뭐 세모난 무언가가 더 필요해요. 이제 껌을 어디다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껌을 어디다 쓰는 걸까? 사다리, 창문, 나무. 세 개, 두 개. 어디서 많이 보던 뷰라고? 어디서 봤지? 나무에 집이 저렇게 많은 풍경이 있었나? 껌을 어디다가 써야 할까요? 여기엔 큐브를 아마 넣는 마지막에 이걸 써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건전지를 찾았고, 껌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 이건 물 끓이는데 썼잖아. 이? 이? 여기다 나무를 그리라는 건가? 저거를? 저 창문에다가? 나무, 집 두 개. 일단 찍어 갑시다. 찍어 가서 그대로 모양을 하고 그려봅시다.
여기에다가 집두 개를 아, 바깥에 모양이 이렇게 있네. 이거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은 이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였구나. 그래. 유리조각. 여기다 넣으라는 거겠지? 마지막 시계. 이제 마지막 이 씹던 껌을 어디다 쓰느냐인데.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씹던 껌. 그리고 이것도. 이거랑 이거 문양이랑. 맨 처음에 그 러스트레이크 호텔 그 그림에서 있었던. 아, 우표가 여기 더 있었구나. 아, 이대로 넣으라고. 파리, 아, 맞네. 파리가 있었네. 이렇게 맞춰서 넣는 건가 보다. 그리고 또 편지 같은 거더 없었나? 그러면 파리를 껌으로 잡아야 되나? 아, 앉을 때까지 기다려. 큐? 잡았다, 요 녀석. 파리를 쥐덫에 넣으면. 아마 좀 이따 뭔가 쥐 같은 게 잡히지 않을까? 왜또 물고기가 잡히는데? 때걸록한테 물고기를 주면? 똥에 열쇠가 있고, 넌 도대체 뭘 자꾸 처먹는 거니? 저번에는 곰덫에 그게 잡혔다고? 어? 뭔가 내가 번호 받아놓은 거 있었나? 번호? 레이크하우스의 번호? 아마 이제 그, 저, 우표를 완성하면은 아마 나오는 번호 같아요. 그 마지막 우표는 어디 갔지? 마지막 우표. 여기 안에 없잖아. 여기는 시계. 마지막 우표를 찾는 게 맞는데, 진두 개, 토닉 두 개? 저게 왜? 그냥 저거는 도전 과제인가? 운동전이 있어야 저게 열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물어봐도. 이거를 해가지고 아마 이 번호가 아마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을 맞추고 이렇게 뭐 어떻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맞춰지면 이 번호랑 뭔 상관일까?
레이크하우스의 번호. 뭘까? 뭘까? 이제 저 아주 초반에 봤다고? 숫자를 내가 본게 있다고? 내 자리 숫자를? 저 숫자가 먼저야? 3, 4, 12 말고? 우표? 우표를 아주 초반에 봤다고? 근데 내가 못 얻었다고? 하긴, 방금 것도 방금 찾았으니까. 우표가 붙을 만한 데가. 여기? 아, 뒤로 가기가 있구나. 그렇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맞춰야 되는 거지, 이렇게. 6. 이 선에 맞추는 거야. 1. 이거네. 이거겠다. 그러면은 이거 순서대로니까 1, 9, 6, 6. 1, 9, 6, 6? 1, 9, 6, 6. 1, 9, 6. 1, 9, 6, 6, 나이스! 가져와! 1966년, 그래, 또 날짜에 있던 거야. 아울. Deal with your past, Dale. Dale 형사, 과거랑 Only 마찬가지라고. then can you truly become who you are meant to be. 아이, 감사합니다. 과거를 마주하라고 하죠. 이게 그럼 과거를 마주하는 기계인가 보다. 반짝! 반짝! 큐브 주세요. 파란 큐브? 여지껏 검은색이랑 흰색만 나왔었는데. How's your grandfather doing? Happy birthday, dear. Open the chest. Open the chest. 어떤 상자요? 아, 이거. 근데 운동전이 필요하잖아. 아, 운동전을 지금 빼서 그 래빗이 가져가기 전에. 아, 이제 내가 저걸 바꾸는 거야? 아, 할아버지가 I am ready. 예. Happy birthday to you. 할아버지, 어서 와라. 이 녀석, 우리 할아버지는 매우 강하신 분이셨지. 온 괴한에게 총을 쏴서 한 방에 보내버리셨어.
종래 멋있어. Boom. How did you know? Dale, what happened today? 뭐가 있었냐면요. 뭐 미스터 제이? 제이가 아닌가? 또 뜨거운 물을 끓여와야 되나? 아, 따라가는 거야? 넌 누구냐? 어서 모습을 밝히거라. 이렇게 데일 형사의 생일날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블랙 큐브가 흰색 큐브가 됐네. 나의 과거가 그 좋은 일로 변해서. 그러면 저게 아예 이제 좋은 일이 된 건가? 그럼 저대로 일어난 건가? 어찌됐건 뭐 그 마무리를 됐고요. 진 하나 뭐 이런 거 찾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